저녁 메뉴인데요. 계획은 요즘 쓸데없이 밀고 있는 반반 냄비에 아구, 매운탕, 지리탕 사이좋게 끓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구찜이 땡기더라고요. 셋째는 아니고 인생을 그때그때 사는 편이라 아구찜으로 급 전환합니다. 지금 만드는 건 아이들이 먹을 맑은 아구탕이고 스무스하게 선수 교체하고 갈게요. 한인마트 가면 아구를 요 정도 가격에 손질까지 다 해서 팔거든요. 문제는 감칠맛을 내줄 아구 내장은 없다는 건데 사장님, 내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생강술 넣고 살짝 데친 후 아구는 건져 올리고 콩나물 익는 동안 바쁜 현대인답게 양념장 만듭니다. 다진 마늘에 고춧가루, 간장, 액젓, 맛술, 매실액 넣고 여기에 육수 넣어 섞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춧가루를 불려서 색을 예쁘게 내고 고춧가루도 조금 아낄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티끌모아 티끌이에요. 대충 불렸다 치고 양념 끼얹은 후 오만둥인지 재간둥인지 하는 뭐 그런 것도 넣으면 좋지만 없으니까 파만 넣고 잘 섞을게요. 전분물 흘려놓고 저어준 후 미나리까지 올리고 깨를 뿌리면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 싱거워서 소금으로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